네,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입니다. 먼저 오늘 한국 FPSB와 뉴스통화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9년 가계 재무건강진단 캠페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사실 이 행사는 저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계석 교수님 뒤를 이어 제5대 한국 FP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학교에 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가계의 재무적 안정이었습니다. 늘 느끼는 바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금융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.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꿈꾸던 노후생활이 전혀 다르게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캠페인이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든든한 희망의 계획서를 들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가계의 재무적 안정감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입법적 관점에서 더욱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